530을 조립하실 때 부품들 먼저 개봉해 주시고 이 압축 세트에 있는 볼트들 모두 개봉해서 먼저 나열을 해주세요. 일단 나열한 거는 볼트 특히 잘 봐주세요. 길이 순대로 지금 나열한 상태고요. 자, 여기까지가 압축 세트에 있는 것, 그리고 볼트 두 개가 별도 포장으로 들어 있으실 건데요. 길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길이 이렇게 배치를 해둔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판 프레임과 앞지지대, 뒷지지대를 조립을 하실 건데요. 자, 볼트, 공구, 안전핀까지 구성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전핀 보시면 세 가지 중에 자, 핀 하나만 이렇게 약간 짧은 안전핀이 있습니다. 자, 짧은 안전핀은 따로 빼주시고요. 지금은 긴 안전핀 두 개를 활용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판 프레임 그리고 양 지지대를 조립을 하실 건데요. 앞 지지대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등판 프레임이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자, 지지대에 돌출된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앞 지지대입니다. 앞 지지대 이 돌출된 부분이 바닥면으로 향하게끔 놔주시고요. 그리고 볼트 하나에 와셔 하나 끼워주시고요. 자, 볼트는 자, 지지대의 가장 끝 타공과 요 프레임의 가장 중심인 해당 타공에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셔 하나, 그 다음 너트. 작업을 해주시고요. 뒷지지대는 좌우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볼트 하나에 와샤 하나 미리 끼워두고요. 자, 타공도 똑같이 이렇게 양끝 타공, 반대편도 와샤 하나, 너트 순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공구를 잠그실 때는요 너무 꽉 잠궈버리면 이 움직임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꽉 잠근 상태에서 움직일 정도로 살짝살짝 풀면서 상태를 봐서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조인 다음에 저는 지금 고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꽉 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약간 부드럽지 않게 지금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자, 좌측은 됐고요. 이렇게 다 조립된 상태에서 안전핀을 끼워둔 상태에서 다음 조립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령거치대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에 와셔 모두 끼워 넣어주시고요. 하나씩 반대편에도 와샤 하나, 너트, 와샤 하나, 너트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안장 프레임 결합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트에 와샤 결합해 주시고요. 안장 프레임의 방향 확인해 주세요.
반대편에도 아시아 하나, 다음 너트 이렇게 잠가주시고 가조림만 한 상태에서 자 안장 결합을 위해서 이렇게 가조림까지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안장을 결합하겠습니다. 안장 결합 전에 볼트에 와샤를 하나씩 다 끼워두시면 조립하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자, 조이실 때는 너무 강하게 조이지 마시고요. 자, 지금처럼 뻑뻑한 느낌이 들 때까지만 힘 받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전 파트에서 손으로 가조림만 했던 부분을 공구로 조여주겠습니다. 자, 안장 프레임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꽉 조여주시지는 마시고요. 살짝 여분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등판 시트 결합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등판 먼저 뒤집어 주시고요. 타공은 가장 큰 가운데 타공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 하나에 와샤 하나. 자, 안장 시트와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조이시는 것보다는 힘 받는 느낌이 드실 때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 고정대 결합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트에 와샤 하나 체결해 주시고요. 결합하신 상태에서 안전핀 꼽아주시고요. 자, 한 봉에 스펀지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